따라라라따. 로마 테르미니 역에서 이제 로마 숙소 도착했고요. 방 컨디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베리. 일단 전망 좋고요. 차오. 하늘이 보이는 고층이라 가지고 뭐 고층이라고 해봐야 5층인데 괜찮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 체크. 생각보다 화장실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깨끗했어요. 로마 숙소 굿. 베네. 그리고 방 인테리어가 런던 감성 조금 있는 게, 런던에서 할아버지가 있다가 오셨대요. 여기 호스트 분께서. 자, 이제 창밖에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일단 호스트 언니랑 이태리 언니랑 대화를 할 동안 저는 잠시 휴식. 창밖에 뭐가 있나, 주민 여러분들께서 무슨 대화를 하시나 궁금해서 좀 봤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엘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약간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막 철컹철컹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낮에도 약간 이렇게 바운스가 많이 돼서 무서운데, 저녁 때 집에 올 때는 더 무서웠습니다. 일단 옷장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저걸 또 열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에 잘 못 열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차오. 차오. 잘 닫고. 끝까지 다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안 닫으면은 또 이제 위층에서 엘베를 눌렀는데 엘베가 안 올라와요. 약간 집 밖으로 나가는데 뭔가 열고 닫는 게 많아서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1, 2, 3, 4, 5. 네, 이 이제 로마에 있을 동안 우리 집이고요. 이제 큰 길가로 나와서 저기 이제 모노레일도 볼 수 있습니다. 전차? 전차라고 하나? 일단 여기 로컬 분들께서는 그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때도 이렇게 건너다니시는데, 우리는 이제 여행자니까 이제 그린라이트 플라스틱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여기 지역은 그 로마 관광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고, 이제 이런 길도 아까 그런 골목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걸어다닐 때 별 필요 없어요. 이탈리아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스토리 나온 거, 이게 이제 주차 요금 정산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머신이 터치스크린이고 그런 편리한 것만 봤는데, 여기는 아주 되게 옛날에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쓰던 공중전화 있잖아요. 그런 거 버튼 누르듯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버튼을 눌러야 돼가지고 되게 조금 잘 안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 스크린이 되게 쬐끔해요.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일단 여기 골목길은 안에가 조금 밑에가
돌이랑 돌 사이가 메꿔져 있어가지고 네? 걷기가 좀 편했어요. 오케이. 이쪽에 여기 이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돌이 우르르 하는 게 있잖아요. You wanna go back? Viva Marina? Viva Maria? Yeah, they say it was open. Are you here? Yeah, but... Let's go straight here. But there is a nice one on the left. 일단 우리는 어디를 찾고 있냐면 친구가 추천해준 여기 이 지역에 아이스크림 맛있다는 젤라또 집을 찾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골목만 걸어도 이렇게 그래피티도 있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즐거웠어요. 길을 헤매는데도 재밌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런 바이크 사랑. 이렇게 주차 구역이 있네요.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디다 주차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궁금증 해결했고 치즈 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그래서 코끝이 찡할 정도로 진했는데 치즈 좋아하면 이제 조금 사다가 먹어도 되고 오 이거는 오 이거는 간밤에 여기 와인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일단 어딜 가나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브루트레 이탈리아 가면서 그냥 이정표 같은 사인을 읽었는데 여기 로컬 분들이 이탈리아어 발음 좋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이탈리아 미끄럼 주의 근데 요새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다 보니까 뭐 관광객들이 서로 이제 다른 데 보면서 걸어가니까 이제 살짝 부딪히기도 하고 오 젤라테리아 여기가 바로 친구가 추천해준 젤라테리아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먹을 때는 컵보다는 콘을 먹는 걸 추천합니다. Maybe you should take the cone. Yeah. 왜냐면 콘에다가 먹으면 그 젤라또를 올려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새까만 뿌띠 사이즈로 과자 같은 거 하나씩 올려주거든요. Okay. 그래서 여기 컵보다는 콘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오케이. 돌체. 엄청 달달해 보이죠? 되게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젤라또를 안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젤라또를 먹으면서 여기 거리의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초상화 그려주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라카로 이렇게 몽환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일단은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에 계속 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그림이 멋있어가지고 서서 보고 계시네요. 여기 광장에서 예술가는 지금 요 분 계시고 옆에도 한 분 또 계세요.
자, 이제 구경 다 했으니까 지금 계단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 다 올라왔다. 트레스테베레, 여기가 로마에서 조용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니콜로 언덕을 가는데 여기가 쇼커스입니다. 되게 공원으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공원이 엄청 크네 이러면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공원적으로 주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로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차를 봤어요, 벤틀리를.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요 차만 이렇게 다니잖아요. 보니까는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대기하는 차 이렇게 있었고, 아마 저분들이 방송 뭐 감독이라든지 뭐 출연진일 수도 있고, 의상도 있고, 그 막 영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대기실 차 그런 거 있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안에도 살짝 볼 수 있었고, 여기는 롤라라는 분이 대기하고 계시고. 이게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TV 시리즈 촬영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유명하네요. TV 시리즈. 가리발디 흉상이 되게 많았어요.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원에 여러 개의 저런 게 있었고, 여기가 드디어 자니콜 언덕. 아이고, 여기 촬영하다가 여기 넘어지면 안 되고 이제 잘 보면서 가는 것도. 와, 날씨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딱 그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와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아, 신난다.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와서 그런지 여기가 파랗기만한 하늘이 아니고 약간 해가 조금 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되게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웅장하고 멋있었던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로마에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스카이라인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나무도 많아가지고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뭔가 더 탁 트인 느낌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머리는 막 산발돼도 즐겁죠? 그리고 남는 건 사진이니까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 걸터앉았어요. 짜잔! 기념사진. 시? 짠! 아스파트? 아, 오케이. 샌다토 아까치 자리다. 그래서 비디오? 어어, sorry.